7월 7일 7시에 가수 세븐을 만나고 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만난 가수 세븐 정말 정말 멋있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는 세븐의 컴백 무대가 열릴 공연장 입구인데요. 오랜만에 세븐을 만나기 위해서 굳은 날씨에도 수많은 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기대되는 게 뭐예요? 춤이요. 춤? 오늘 딱 그 발표하는 거 첫 타이틀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모습이 나올지. 작년 3월 가요계 럭키 세븐 돌풍 일으키며 데뷔하자마자 단숨에 가요계 정상에 올랐던 세븐. 1집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만큼 2집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정말 큰데요. 컴백 기념으로 마련된 오늘의 쇼케이스에 앞서 반가운 얼굴 세븐을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우와, 세븐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죠. 무슨 날이냐?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이 바로 저의 앨범이 2집 앨범이 나오는 날인데요. 그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오늘 쇼케이스를 갖기로 이야, 했습니다. 실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 번 예.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또 네. 제가 세븐이다 보니까요. 네. 오늘 또 7월 7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쇼케이스를 7월 7일 7시 7분 7초에. 그리고 굉장히 유치하죠? 아, 예. 네. 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예. 럭키 세븐 저의 팬 여러분들을 777명을 예. 선착순으로 이제 입장을 하셔 가지고 저희 공연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 2집의 타이틀곡인 열정이란 노래가 있어요. 아. 네. 요거 한 단어만 어떤 느낌인지만 좀 알아보도록 네.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원! 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한국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안무들이 아니고, 이제 정말 좀 특이한 그런 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 손놀림 아까 좀 했는데, 손놀림만 네. 좀만. 자, 네. 자, 부탁드릴게요. 자, 네. 하나, 둘, 셋! 굼! 이거예요! 느낌이 다르네. 첫 타이틀곡을 오늘 첫 무대를 갖는 거라서 너무너무 떨린데, 열심히 준비했고요. 네. 네,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7시 7분이 가까워오자 팬들의 환호가 시작됐습니다. 세븐을 기다리는 모든 팬들이 카운트다운을 하는데요. 무대 뒤에서 세븐 생각보다 아직 여유 있어 보이죠? 자, 7시 7분 7초가 되는 순간에 막이 거치고 드디어 세븐이 10개월 만에 팬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팬들의 엄청 환호 속에서 시작된 세븐의 첫 곡은 이건 2집 타이틀곡인 열정이었는데요. 힙합과 R&B 멜로디를 결합해 만든 이 곡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세븐의 노래와 댄스 실력에 정말 놀랐는데요. 팬들도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네,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모습에서 세븐의 엄청난 변신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와, 정말 반가워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인데요. 예. 그동안 여러분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이번 쇼케이스에서 세븐은 매곡마다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곡 분위기에 맞게 무대를 연출했는데요. 때로는 애절한 R&B 발라드로 또 화려한 안무가 있는 댄스곡으로 그간 연습했던 실력을 무대에서 아낌없이 발휘했습니다. 앵콜 무대에서 팬들은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장미꽃을 흔들면서 세븐의 와조를 함께 불렀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세븐의 7자춤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보여준 세븐의 2집 컴백 기념 쇼케이스는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예. 이번 앨범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세븐 오랜만에 컴백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저의 2집 타이틀곡 열정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